바쁘신 중에도 여주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주신 전원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 중심 행복 우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계신 이한진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먼저 쓴 올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오늘 수도권 철도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려는 여주시의 계획에 대한 발표인데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좀 강대하다. 국가 철도망에 대한 내용이 좀 강대하고 그 영향을 받는 여주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오늘 기자회견 시간을 다 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만에 하나 기자님들께서 오늘 뭐 기자회견이 다 끝나면 향후 뭐 다른 자유스러운 주제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문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장 이한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 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주시는 방역당국 일정에 따라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지역 내 집단 감염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수도권 철도교통 도시로 대화를 준비 중인 여주시의 비전입니다. 정부는 파리기후협약 등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경제회복 견인을 위해 현대판 그린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철도가 있습니다. 승용차 아무리 도로 교통 중심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은 세계적 과제이자 시급한 현안인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는 승용차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17.7%, 철도 화물이 에너지 소비는 도로의 약 11.7분의 1로 차량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여주시는 동서와 남북의 경강선과 중부내륙선, 수소와 광주선이 경유하고 여주역, 세종대왕역, 강남역이 위치한 추가로 강천역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거점 도시를 동서쪽 1시간대, 남북쪽 2시간대 단축을 위해 일반 철도 고속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강선, 수소광주선, 중부 내륙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를 신설해 대도시가 30분 내로 연결되며 여주시는 현재 GTX D노선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철도 사업이 완성되면 동서 1시간, 남북 2시간대 수도권 내도시와는 20-30분대 광역 생활권이 형성되며 서민이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대도시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여주시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월곶 풍력건설, 이른바 월판선이
올해 착공해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얼마 전은 시흥의 수인분당선 월곳에서 광명, 안양, 과천을 거쳐 성남시 분당구의 경광선 한교역까지 있는 급행열차와 전동차가 운행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향후 성남, 통교, 여주선, 여주 원주선, 원주 능선과 연결됩니다. 36대의 KTX 이음 고속열차가 운행될 예정이며 여주역에 정차하게 됩니다. 향후 월판선 개통되면 국도의 동과 서를 잇는 고속철도망이 완성되고 여주가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일 130여대의 열차가 여주역을 경유하고 많은 열차가 여주역에 정차하며 GTX-D 노선이 여주역까지 연장되면 60여대의 열차가 추가 정차하게 될 것입니다. 월파선 개통을 지역경제와 연결시키기 위해 여주시는 2018년 여주역 환승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여주역 환승센터 구축 계획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교통시행계획에 반영 중이며 금년 6월 중 확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장되면 여주시는 철도를 중심으로 여주의 곳곳을 연결할 다양한 교통수단을 마련할 것입니다. 환승센터의 경우 상업문화시설이 공존하는 복합화 시설 인자 유치도 전국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9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서부권 급행철도 계획의 일환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D 노선에 여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주 안은 하남에서 광주까지 신설 18km 구간이며 광주역에서 2000여대의 기존 경광선을 이용하는 41km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경제성 확보가 얼마 전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김현덕 국회의원 등 12분의 의원님들에 의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전국 강원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의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대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개념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듯 광역교통법 개정이 되면 GTX-D 노선의 인구 35만의 원주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김포, 서울, 하남, 광주, 여주, 원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주시는 GTX-D 노선,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망 연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여주시는 지난 3월 3일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광주시, 이천시와 함께 공동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도입 방안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4월 1일에는 여주역 광장에서 GTX 유치를 위한 건의문 공동선언식을
광주시장님과 이천시장님이 함께 종착역인 여주역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서명 후 당일 공동 건의문을 이재명 도지사님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변화 발전하는 여주 철도 교통 환경에 발맞춰 강천역 신설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주 원주 전철 복선화가 작년 12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확정되었습니다. 여주시는 강천역 신설 타당성 조사 영역을 추진하고 금년 2월 1일 국토부에 강천역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같은 달 24일 국토부로부터 강천역 신설 건의에 따른 사전 검토 의견을 요청받았습니다. 여주시가 사전 검토 의견을 회신하는 국토부에서는 강천역 신설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강천역 신설 경제성이 검증되면 강천역이 신설될 것입니다. 강천역이 실선되면 여주 원주 간 21.95km가 무정차에 따른 교통 불평등 및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여주시 관광자원의 활용, 지역균형발전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경광선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강원권이 균형적 도시개발도 가능하리라 전망합니다. 여주시는 신설될 강천역 주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강천역 3번 개발 구상 용역을 강천역 신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서광주 곡선전철 급행열차 여지역 정차를 위한 여건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는 2020년 4월 국토부의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서 광주선 급행열차 여주역 정차를 건의했습니다. 여주역 정차를 위해서는 여주역 이용수요 증대와 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센터 및 연계 교통망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여주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6월 여주역 환승센터 구축 계획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 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되면 환승센터 및 연계 교통망 구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주 역세권 추가 개발을 위해 2020년 11월 54만 1천 제곱미터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사후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정론 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지금까지 월곶 판교 전철, GTX 2노선, 강천역 신설, 수서광주 옥선 전철, 급행열차 여주역 정차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민선 측이 여주시장이 되고 그동안 국가 철도 정책의 방향과 변환을 따라가며 수도권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여주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진행 중인 철도사업이 완성되면 동북 동서 1시간, 남북 2시간 30분, 수도권 대도시와는 2, 30분대의 광역생활권이 형성되며 서민이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대도시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고 여주시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국토의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주시민의 생활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권도 여주시로 확장되며 인구의 유입, 유동인구의 증가로 여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토의 서쪽과 동쪽을 잇고 수도권과 강원도를 이으면서
여덟 시 천혜의 자연 풍경과 유려한 문화 관광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이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의 속도는 더디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발전을 위한 발걸음은 제 속도를 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주의 발전과 변화가 목전에 있습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의 사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자 회견문을 통하여 전체 사업 설명에 대한 이제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아마 이번에 이제 뭐 4월 1일 이재명 도지사님께 위로부터 말씀드리면 광주시장님과 이천시장님과 함께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농협을 추진하고 계획을 계속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민들의 의지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여기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세한 얘기는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그에 답변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궁금하신 거 많을 건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서 이어서 그 오늘 수도권 철도교통 중심지 성장계획 발표와 관련된 문의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주장님, 저기 말씀하실 때는 저기 누구신지 얘기와 제가 왜 여기서 메모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점 조금 이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먼저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쪽 마이크. 쿠키뉴스 김정국 기자입니다. 네, 성함은 잘 못 들었습니다. 쿠키뉴스 김정국 기자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하고 혹시 경기도 내 다른 시군하고 혹시 연계해서 그 함께 연계하고 계신지 그 점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노선이 지금 사실상 뭐 동서와 남북을 다 가운데다 보니까 여러 시군을 함께 거쳐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원주하고만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신다는 거 알고는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아서. 그럼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한 기자님 말씀하고 몇 개를 좀 묶어서 네.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김정국 기자님께서는 하시군과의 연대가 어떤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 네. 마이크 받으신 분. 예. 타운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여주에서 원주 철도사업은 동서철도망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경계선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간 탄선으로 기본설계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되느냐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주에서 원주 곡선 및 방천역 신설은 여주시를 지역발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앙 부채 지원 대책이 설명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저 죄송한데 향후 예산 지원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국가 철도망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제 타당하다고 하면 바로 시행하는 건데 예산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그런 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설명 드릴까요? 좀 이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그냥 진행하면서 이게 이제 좀 까다로운 거는 그 예산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국가가 타당하다고 하면 진행된다.
정도를 제가 알고 있어서 좀 필요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는 경제 타당성 BC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 모호석 기자입니다. 네. 첫 번째로 여지역 학생센터 구축 계획이 확정되면 얼마 예산을 어떤 분으로 지원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민선생님, 네. 네. 두 번째는 네 가지 항목을 발표가 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아직 확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죠.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이 네 가지의 항이 만약에 충분히 된다고 그러면, 그 확정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 확정이 가능할 건지 예산을 좀 해주시고요. 언제 확정되면? 그렇죠. 네. 요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시점에 대한 얘기신 거예요. 답변을 주셔야 될 게,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마이크 가가지고 바로 현안 점검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신한뉴스 곧. 선생님, 저기 죄송한데, 고. 다른 분들 넘어가셨어요? 예, 예, 예. 아, 네, 네. 예, 그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일보 김준식 기자입니다. 네. 그 처음에 좀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변방 그 도시가 아닌 향후 수도권 철도 교통 중심지로서의 저도 발판을 마련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생각을 듣고요.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내에 철도팀을 신설하거나 또는 그 민간용 트랙팀을 신설을 해서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어떠냐. 시장의 용의가 어떤지 가장 상관없습니다. 예. 그 말씀은 이제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이 있냐 이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 예, 신한뉴스 국회의원 기자입니다. 네네.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 여주, 유천, 광주 이렇게 모여서 토론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사실 이 지역이 이제 교통이 사실 문제 지역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 수도권에서 교통이 가장 문제점인 도시 지역인데. 네. 토론회 자리에서 이렇게 원활한 그 지역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광주, 여주, 유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뭔가 어떤 의견이 좀 소통이 된 건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세계 지역의 또 공동의 목표성이 뭐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쪽에 이제 철도 건설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한강이 바로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환경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 환경에 관한 문제, 환경 단체들과의 여러 가지 마찰 문제, 그중에서 지자체에 가졌던 도시 매입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네. 여기 좀 더 펴주세요. 좀 이따가 네. 그러면 네. 네. 저 두 번 한번 쭉 받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경일보 양동민 기자입니다. 네네. 지금 네 가지 안에 대해서 보면 모든 전철 노선들이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주역 상승센터하고 간천 역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발역에 거기도 환성 거점으로 차량기지 구축되어 있는 걸로 하는데 그 부분에 봤을 때는 이천과 여주 간의 그 환승센터 구축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계획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또 풀어갈 것인지 그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얘기 쭉 제가 이상민 말씀만 듣고 쭉 저희가 정리해보고 추가 질문을 말씀해 주시죠. 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욱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철도 건설망이
아주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결하고자 하는 서원 지역을 지금 가보면 네. 거기도 향후 앞으로 6개의 철도가 연결될 예정이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 이제 저희가 희망하고 있는 강천역 신설에 대해서도 사실 그 강천역 면소재지에서 과연 전철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될지 타당성에 대해서 네, 저희가 여주가 그 이런 건설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한 과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우리 이쪽 고속도로 볼 때도 사실 그 데모해가면서 IC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KTX 뭐 GTX D 노선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철도들이 놓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여주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업세트를 할 수 있는지 좀 그 보다 많은 그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모든 그 것들이 지나간다고 해서 아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 할 수 있는 계획부터 이게 과연 우리 철도가 많이 지나간다고 해서 여주 발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그런 그 계획들이 좀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철도 교통망 다른 교통망과 연결해서 많은 여주가 연결되지만 여주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주 시민들이 과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마인드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그 돈보다도 인프라보다도 이 마인드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네.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같아요. 실제 강천면에 무슨 소도시를 만든다면 그것이 실제 계획과 현실에서는 불일치하는 문제가 혹시 있지 않겠냐.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도대체 뭐냐. 또 이런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도대체 왜 GTX라고 하는 광역철도망이나 아까 네 가지 철도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기초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아 저거의 기초에서 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구나 이렇게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어떠세요? 지금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게 추진되는지 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용역 중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셋쪽만 좀 보고 그 다음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교수님 PPT 12쪽, 13쪽, 그 다음에 14쪽 이렇게 한번 띄워봐. 여기서 설명. 별로 안 보입니다. 이게 빈 빈센트 나왔는데, 건조실에서 잘 뜨거웠지만. 이게 보이세요? 네, 잘 보이세요. 하얀 거 보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전 거. 자, 그러면 우리 첫쪽 하나 보여드리죠. 1번 있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 얘기 먼저 하고 갑시다. 이 제일 중요한 개념은 ABC가 도대체 뭐냐? ABC가 도대체 뭐냐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왼쪽을 가로지면 이게 A번이 A, GTX A.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청량리로 가는 GTX B. 그 다음에
그러면 GTX-C는 청량리역에서 삼성역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생겼냐 하는 것은 자, 1번 PT 열어봐. 1번 PT 2쪽 열어봐. 2쪽 그렇지. 2쪽 거기는 3점이래. 이 얘기가 뭐냐면 원래 서울시 수도계획이 그러니까 요 숭례문, 도림문, 숙정문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1800년 도보로 1시간에 있는데 그런데 1900년대 자동차 환경으로 했더니 강남구까지 1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 인구가 너무 팽창하니까 도시계획이 파주, 의정부, 동탄 여기를 자족도시로 만든 겁니다. 자족도시. 거기에서 먹고 살고 직장 다녀라 이렇게 도시를 만들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파주에서 서울, 동탄에서 서울, 의정부의 서울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광역버스 버스도 없고 그런 것들이 승용차를 타고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시의 교통량, 그 다음에 도로망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게 되더라가 이 GTX 노선의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GTX가 G는 Great Train Express 그러니까 광역 고속 철도망이라는 얘기로 해서 이 넓은 도시에서 땡겨서 어떻게 도시로 집중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도시권 내에 이 어마어마한 도로 내에 교통증가를 막을 수 있냐 없냐는 것이 이게 시작이 되냐 안 되냐를 그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3번 피죠. 근데 이제 그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GTX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압축적으로 지금 서울 중심으로 되는 이 노선이 이렇게 번져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번 PT. 그래서 아까도 거기 요거 돌려봐. 여기에서 보면 이 GTX-A, GTX-B, GTX-C 이래서 요 중간에 이 여기를 벗어난 여기가 수도권 광역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음 올려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까 ABC예요. 여기가 A, B, C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여기를 벗어난 수도권의 여기를 어떻게 급하게 수도권을 진입시킬 것이냐입니다. 그러려면 여기에서 핵심 개념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한 시간 내에 수도권으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모든 흡입 요인의 핵심입니다. 이게 열차도 있는데 한 2시간이다 그러면 승용차 타고 한 시간이다 그러면 승용차로 이동해 버리는 거죠. 근데 승용차로는 한 시간 반 걸리는데 GTX를 탔더니 한 시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차하는 시간 만 15분 잡고 그러면 열차가 더 편리하다고 하면 GTX가 노선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비트나. 근데 D 노선은 왜 생겼다는 얘기냐 핵심인데요. 여기 보면 A, B, C로 했는데 실제 봤더니 부천, 오류, 신림 2호선이죠. 수도권 2호선. 그쪽 노선에 2호선 사고 이쪽에 실제 인구가 더 많더라. 실제 움직이는 노선이 더 많더라가 GTX-D 노선을 필요로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노선 중에 우리가 보면 요 끝 지점에서 연결하면 여주는 GTX-D 노선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요것이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교통망이 단순히 개발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탄소 배출 줄이는 원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현재 이 동탄이나 다른 이 수도권 주변의 위성 도시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 GTX 노선에 대한 대략적인 원리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좀 쳐주세요. 그러면 이 타시군하고의 연대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주셨는데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그 이천 광주와는 비노선 아까 노선이 같죠? 그래서 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원주하고는 지난번에 팀장 우리 MOU 언제 맺은 건데 그때? 작년 아니야 재작년인 것 같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야. 어? 그치? 벌써 재작년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에 이것에 대한 계획을 하고 원주하고는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타시군과의 연대는 이해관계를 하는 시군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 4월 1일날 국회 토론회 이후에 4월 1일날 여주역에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도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보시면 타당성의 핵심은 여객 수송에서의 사람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 여주가 강천역과 이어지잖아요. 단선에서 곡선으로 갔잖아요. 이게 뒤에 30만, 원주가 얼마죠? 35만이죠? 35만을 붙이는 순간 비용 편입 분석이죠? BC가 경제 타당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복돼서 이제 그 환승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환승센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는 크기가 도대체 타시군 범례로 보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냐를 타산해서 환승센터의 규모를 만들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요. 여주역에서 바로 우리가 트램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여주역에서 트램을 연결하여 그 여주 구시까지 관통하고 바로 여러분이 계신 여기를 그 오학으로 넘어가는 트램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 트램이 연결되더라도 철도 연결망의 인구 수요, 즉 사용하는 인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기본 환승역뿐만 아니라 고속역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주시의 시민뿐 아니라 광역철도망에서 고속역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안에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시죠. 마이크를 좀 원주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네, 주변에서 한시경입니다. 월곶하고 판교 관련해서는 2025년 완공인가 그 다음에 진짜 D 노선 같은 경우는 미확정 상태에서 좀 추진 계획인 것 같고요. 저는 강천역 신설은 금년도 안에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수소 그 다음에 광주간 급행열차는 2027년도에 완공됩니다. 지금 이 세부안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시면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얘기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이런 수도권의 인구의 어떤 거주 상태, 이동의 상태를 이해하면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이해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자료를 이후에 그래서 그 예상 시점, 예상 시점을 네?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예상 시점이요? 아, 금방 날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 얘기 여기다 나와있는데 네. 예상 시점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노선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토론회를 들어가 보면
이 인구가 줄면서 과연 수도권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냐가 이야기하고,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는 이렇게 광역철도망을 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수가 있어요.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워낙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다시 한번 어마어마하게 집중되니 저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에서의 인구를 빨아당기는 흡수효과는 더 커지지 않을까. 아마 이게 논쟁의 중심이 될 것이고요.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라고는 미래 발전 동력을 그 지역의 그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집중을 통한 국가 경쟁력이라는 문제하고는 약간 이제 충돌하는 개념이 있어서,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아마 이렇게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그러시고 이제 그 세계 지역에서 함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의 문제는 아마 이 탄소, 저탄소 성장, 그린 뉴딜이죠. 이 문제를 이해한다면 특별히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적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주시의 경우에는 기존 확정된 철도 노선이 올라간 거고요. 따라서 환경 문제는 아주 적을 거다. 거의 없을 것이다 예측되고요. 또 하나는 현재 트램에 대한 계획도 여기서 강을 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이제 도로망 내에 기본 개설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추진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 전문적인 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곽천석 팀장 본인을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사가 철도시설팀장 곽천석입니다. 그 몇 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예, 지금 철도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개하고 뭐 연계되는 뭐 도로라든가, 예,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저희가 뭐 국가라든가 철도시설공단, 국가철도공단, 그다음에 동기도와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근무는 지금 만 5년 됐습니다. 근무는. 그거 보셨죠? 만 5년 됐는데, 미안하게 계속 일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는 거는 아마 박현석 팀장이 아는 거야 10분의 1이나 알까? 아마 이런 거고요. 꼭 물어봐. 아까도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를 위해서 박현석 팀장과 여러분들, 또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기자님들께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한데, 우리 공식자분들이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하냐면, 제가 고마워하는 거는 이 철도에, 이건 중도 아니고 아주 장기 계획에 대한 시각, 그런 다음에 이제 중기 계획이 보여야 되거든요. 아주 전문적인 선생님, 교수님들하고도 굉장히 열심히 용역을 통해서 근본 시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계획이 잘 수립되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 구체적 내용은 국가 사업이 한 번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부서별, 부처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500억, 다음에는 뭐 1000억,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거든요. 단계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강천역에 대한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복선을 안 했었지 않습니까? 단선 전철역이 복선화 되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강천역과 광역철도망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양동민 기자님 말씀하신 건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부발 환승센터의 얘기만 좀 더 말씀드리면 환승역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환승의 내용은 두 가지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역에 사람에 대한 얘기, 하나는 물건 이렇게 되죠. 이 물건과 관련된 얘기는 좀 물어봐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저희가 대규모 물류센터 계획이 있는데요. 요거는 관계법을 좀 검토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살짝 이게 아니다, 스케치다라는 겁니다. 확정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주의 노선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주의 노선이 굉장히 경쟁력 있다는 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국토 전체의 망을 보고 설계를 해봤더니 아주 경쟁력이 있더라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도, 그 다음에 현실성을 따져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에 대한, 역에, 사람에 대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환승하자고 어떤 이 인근의 역, 인근의 인근 지역이라 제가 표현 안 하지 않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여주역만 이야기해 보면 여주역은 초거제, 실제는 인프라가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 쇼핑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환경도 좋고요. 인근에 뭐 세종대왕릉이나 칠맥사나 명성황후 같은 유적지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여기에 환승할 수 있는 조건과 그리고 그 조건 내부에는 인간이 필요한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숫자적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면 그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에 계신 분들이 주거인구하고 좀 헷갈리는데 주거하시는 분이 13,000인가 그러시고요. 출퇴근이 2만이면 이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는 인근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있으면 이쪽으로 사시면서 이동하고 싶어 하시는 게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여주가 이런 GTX 노선이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역사의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여주역 중심 있죠? 거기로 이 아파트 분양이 잘 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어떤 수요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양 기자님이 계신 부발 환승센터와 충돌이나 이런 문제를 여주의 경쟁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설명드렸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과 현실의 불일치 문제는 어떻게냐라는 마지막 이성훈 기자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추세와 추이에 대한 얘기 말씀드립니다. 규퇴, 국퇴, 균형발전을 얘기하는 순간 자칫하면 수도권 집중을 더 가속시킬 수 있는 GTX에 대한 얘기가 저 아랫역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부장님들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여주시로만 보면 인구의 감소가 멈추고 이제 다시 인구가 더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저 아랫역에 계신 즉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쪽 지역에서의 인구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지역, 경기권 지역,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권 지역에서 비슷한 조건에서 양질의 주거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여주로서의 새롭게 살고자 이주해 오시는 게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자님들께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및 약 네 가지 철도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에 대하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이제 다른 분들과의 관련이 있으니 제가 상황도 알기도 하지만 이 앞에서부터 차분히 다 받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관철 기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여주신문 박광훈 기자입니다. 네. 실제로 그 이번에 그 GTX-G 노선이 네. 여주시에서는 사실은 이제 특별한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서 SRT가 이제 연결되는 거는 이제 그 광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교에서 이제 그 광명을 연결하는 거는 중간선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한테 이익이라고 한다면 급행열차를 세울 수 있느냐 마느냐 그 문제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그 GTX-G 노선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편입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편입이 안 되더라도 뭐 다른 이제 준비해야 될 건 저희는 이제 급행열차 쓰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여주에 뭐 GTX가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수사 SRT가 뭐 이렇게 뭐 새로 철도를 까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그 추진하는 게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부터는 짧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 적절한 얘기세요. 그러니까 왜 여주의 가능성이 높으냐면 새롭게 신설 철도망을 깔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TX하면 새롭게 철도망을 까는 거가 아니라 철도망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인간의 이동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이동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것이냐 그러면 여주에 있는 10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구체적 필요인구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세부적인 어떤 도시 발전 계획이거나 정주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이게 하나씩 우리가 급행 열차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의 마련의 결과가 급행 열차가 쓰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간단히 한 그 말씀이 그 제가 그 철도 관련해서 그쪽에 이제 취재도 해보고 했는데 경장이라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주가 뭐 이렇게 철도가 20분 단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여주, 그 다음에 주발, 그 다음에 이제 분장까지는 어차피 100km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만 이제 저 정책만 맞으면 바로 쓸 수 있다. 그쪽 대답이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트램 계획이나 그 아파트 정책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주의 이 인구 정책이거나 건설 계획이 역사 주변으로 집중되는 것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 될까요? 잠시만 주시고 이제 마이크를 갖고 계신 기자님들께 그래서 저는 경기 TV 조합부스 조혜영 기자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혜영. 경기 TV 조합뉴스 조혜영 기자입니다. 지난번 그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여주 강천역 신설 및 수도권 복선 전철 사업에 대해 현재 여주, 원주, 철도 산업은 기존 단선에서 복선으로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업 계획 변경 완료 후 강천역 신설을 비롯한 관련 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주시에서는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의 종료 시기와 강천역 신설 계획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답변이 간단한 거예요. 종료 시기, 요 타당성 종료 시기,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좀 시기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어요.
용역은 작년 9월 달에 완료돼가지고요. 저희가 그 국토부에 제출한 사항이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국토부에서 보안사항이 올해 6월 20일에 내려와가지고, 그 지금 보안 중에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역할이나 신설이 그냥 우리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이 설계를 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전철망 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여기 철도망. 그러니까 전철망을, 아니, 철도망을 전철망으로 하면 이 역간 거리 규정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말씀드려도 되는데, 인근에 이제 그, 원주, 거기 어디죠? 원주, 문막. 문막으로 우회하는 것이 이제 막 논쟁이 될까봐 저희가 거의 표현을 안 하고 한 2년을 지나는 거예요. 왜냐면 노선이 완전히 확정돼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강천역을 해야지 노선이 확정될 때 하는데 막 얘기하면 그 인근 지역에서 우리도 좀 해줘 막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힘을 잃을 것 같아서 그때는 뭐 별로 크게 말씀 안 드렸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에서의 그 할 수 없는 보안사항이에요. 뭐 발표해드려도 괜찮은데 인근 지역과의 충돌, 원활한 진행 이런 것 때문에 발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 다음은 그 오마이뉴스 박정원 기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공원에서 박정원입니다. 그 집트릭스 유치 시에 적정 요금 산정에 따라서 지역에 좀 그 공동화 소지는 그 지역에 좀 그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우려가 각 지역마다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여주시의 경우 우선 좀 저렴한 요금 산정했을 경우에 지역의 공동화 우려가 뭐 공무원분들이 이사를 가신다든지 아주 정주하게 좋은 곳에 이사를 가신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생길 것 같고 반면 또 고가 요금이 책정이 됐을 경우에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분들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요금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인근 나라인 일본 모델을 좀 쫓아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거리로 요금제를 하는 경우보다 출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동일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도 많아요. 따라서 우리는 멀리 있으면 돈이 없어서 멀리 가서 사는데 출퇴근 시간도 길고, 교통 요금도 더 많고, 뭐 이런 것은 사회적 부의불평등의 개선이 역행하는 곳이라 봐서 요금, 그러니까 출퇴근으로 또는 학업을 때문에 움직인다면 그냥 동일 요금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겁니다. 결국 밀집대 또는 사람이 너무 많은 도시 환경에서의 거주가 위험하지 않냐. 사람의 인식이 이렇게 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번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 오늘, 우리 1년 넘게 만에, 환경이, 우리 1년 넘게 만에 되면 우리 기자님이. 13개월 네, 13개월 만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는 우리 비대면, 하는데, 회사 환경이 비대면 환경이 많이 됩니다. 약간 좀 말씀 좀 길어집니다만. 그렇게 되면 뭐냐면 4도 3천,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 또는 3도 4천, 3일은 도시, 4일은 농촌 이런 것들이 요즘에 그 도시에 있는 새로운 경향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주의 어떤 적절한 주거 환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 오피스 환경이죠. 들어오면 뭐 팩스나 뭐 TV나 저기 그 모니터나 여러 가지 복사기 이런 것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유 오피스 개념을 잘 하게 되면
여주가 새로운 그 도시와의 연계된 어떤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 기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광역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요금이 저렴해지면 오히려 여주가 공동화 현상이 되는 거 아니냐, 속도가 빨라지면 여주가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 제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와 요금 체계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으니 그것과 잘 비교해보면 여주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왜냐면 기자님들이 중요해요. 경제학 교수 이동국 기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강천역 신설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강천역이 BC가 1.42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그 양성한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추진을 하려면 그 관망 움직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미래를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예를 들자면,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옥천, 포천, 그 전철 7호선을 유치를 했어요. 이씨가 안 나온 데도 불구하고, 그 예타 면제에 대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는 민관이 또 불러주셔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 일단은 정책 결정에서 보니까 과학적이죠. 표현의 분석이라든가 경제성 분석 이런 과학적 분석의 한 측면이 있다면 또 하나는 정치적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치적 측면 또 사회적 측면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첫 번째 배경은 여주시가 수도권 내에 존재하지만 서울랑의 경기도 시군 중에 95%도 아니고 99.5%가 농산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여주시의 기본적인 발전은 수도권에서 보면 상대적인 수혜를 받았다는 것이 명확하고 이런 점에 대한 이재명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특별한 인생의 특별한 구성에 대한 개념으로 이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길거리에서 보면 강천 면면뿐만 아니라 여주 시민들께서도 강천역 신설을 열망하고 계신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기자님의 말씀에 따라 또 저희들이 함께 추진하는 것과 함께 여주 시민들이 더 열심히 강천역 유치에 대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네. 마이크. 네, 팀장님 좀 모시라고 포스트니스 임경수 기자입니다. 아 BTX 신설로 인해 가지고 이주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GTX 그 이제 비용 그 녹음 비용에 따라서 그 내가 자기 자신이 손님께서 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주거 비용을 주거 비용보다 적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이주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뭐 그 요금에 대해서 한 어느 그 완공대 시점 그러니까 시작 지점으로부터 여주까지, 여주역까지 요금을 그 어느 정도라고 지금 뭐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주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부족한 이제 인프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어떤 것들을 더 갖춰 나가야 할지를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가지고 고민한 점이 고민한 흔적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이 예측이 맞았어요. 저도 물을 한 잔 먹을 때 그 잠깐 짬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얘기해
GTX가 아까도 요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사이에 전 잠깐 물을 한 잔 먹고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팀장님이랑 과장님 답변 좀 주시죠. 요금 책이 어떻게 될까요? 소셜 팀장입니다. 그 저희가 아직도 요금 체계까지 이제 타당성을 하면서 이제 그 PC 분석을 할 때 판넬이나 기록 분석을 할 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사실상 요금 부분까지는 아직 뭐 검토하거나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아닌데 저희가 좀 추측하는 것도 좀 없고 다른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GTX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 설정하면서 이제 프레임이나 이런 쪽보다는 민자로 많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업전환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의 뭐 운영 단계나 한국 좀 늦게 결정될 부분이라 지금부터 얼마 이렇게 예상하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로 좀 마감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금 체계는 여주시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관리하는 자율권이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부담이 없는 선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인프라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관공서가 있는가? 또 하나는 병원이 있는가? 교육기관은 어떤가? 삶에 필요한 쇼핑센터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가? 입니다. 그러면 여주역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학교 복합화가 있는데 거기 수영장까지 포함된 시설이 아주 좋은 시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계획 중이며 구상 중이다 이런 말씀인데 여주대학과 함께 그 여주대학 내에 대규모 체육시설을 여주시민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구두적인 협의를 이뤘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체육이나 생활 편의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역 주변에는 대형 쇼핑센터가 있고 또 신세계 최식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으니 그것이 이제 인간이 사는 기본적인가 그리고 이 앞에 지금 만들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영화관 등에 따라서 인간이 필요한 기본적인 쇼핑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뭐 여기에 있는 뭐 여주시청을 비롯해서 둘쳐서 이런 관공서가 있고요. 또 병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구성 요소로 보면 도시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경쟁력 수준은 아니나 최소한 이런 중소도시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덧붙여서 교육 환경, 아까 말씀드렸고요. 덧붙여서 경제 인프라가 중요한데, 바로 그 경제 인프라가 여주의 특성으로 보면 공장은 유치하기는 어렵지만, 유류단지는 강화하고, 난개발은 억제 정도가 아니라 방지합니다. 실제 인프라를 그 물류단지, 대규모 물류단지 인프라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길게 말씀드린 건 계속 이런 의미의 말씀이 나오셔서 좀 더 길게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많겠지만 우리 한 번만 질문 더 받는 걸로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LG 로컬 경비의 허진구 기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까? 네, 로컬 경비의 허진구입니다. 이영진 시장님은 그 취임 이후부터 여주시의 그 인구 유입, 인구 증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도 뭐 여러 가지 한국 전체적으로 GTX 강천역 신설 많은 관심을 두는 거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는 묻습니다. 지금 그 상승센터 여지역에 설립을 위해서
54만 제곱미터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으로 묶어놓고 했는데, 이 지역에 만약에 개발할 경우에 여주시 인구가 이 지역에 얼마 정도 유입이 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강천역 신설이 됐을 경우에 이곳 지역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유입될 것인가, 이거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유입이 돼야지 여주역 환승센터가 설립이 되는 이유가 될 것이고, 또 신설도 또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자님께 약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인구 유입만이 없죠. 인구 유입은 어떠한 정책의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될까 싶습니다. 그 두 가지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 이동의 변수예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즉 먹고 살 수 있는 고시업이냐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따라서 여주시는 경제 환경과 교육 환경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쟁력이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목표의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외부 인구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내부에 계신 여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 투구하고 있고요. 그 전력 투구한 결과로, 아, 그래, 여주는 우리 동네보다 살기가 좋아 라고 생각하신 분이 이동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 이동도 너무 급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너무 급격한 인구 변동은 그 이익보다는 또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면 그 인구 유입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주 환경, 그리고 또 여주시에 계신 시민들의 삶의 조건을 더 낮게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통계적으로, 약간 수행적으로 좀 정책도 좀 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그 자칫 너무 많은 개발 계획을 내놓다 보면, 아까, 이상호 기자님인가? 이상호 기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계획과 현실의 어떤 불일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서 추이를 봅니다. 추이를. 도시에서의 지금 인구, 즉 정주 환경이 여주가 경쟁력이 있느냐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인근 시군보다, 즉 저기 서울에 가까운 도시보다는 우리가 약간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의 질에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 같다, 또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인근에 있어서의 그 역사는 있지만, 그만 이렇게 그 인구가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여주 역, 또 그 주변에 이제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인구의 변화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죄송한데, 왜 환승센터를 통해서 인구가 몇 명이 늘어날 거냐라는 얘기는, 이러한 어떤 조건 변화에 따른 결과다 정도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마치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게 A면 A, 그러니까 1 더하기 2X는 얼마다, 이런 어떤 방정식처럼 나오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인구는 현재보다 인구가 빠지면서 여주가 급속도로 쇠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더 많은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 부서에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서면으로 메일로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시 초고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철도의 환경은 인간이 이동하는 주된 환경입니다. 과거에는 걸어서 움직였다면 그 다음은 마차는 배로 움직이게 됐죠. 그 다음 환경이 실제는 이제 철도와 자동차가 동시에 있었으나 철도는 쇠락하고 자동차 중심의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대량 음성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철도 운송이 주된 환경으로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수도권의 강원도하고 인접해 있는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여주시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철도 중심의 이동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그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물류, 화물 이동과 또 하나는 여객, 사람의 이동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여객 이동, 사람의 이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여주시가 지금 중심 관심을 두고 있는 산업, 물류산업과 철도와의 환경관계를 물류산업 육성 측면에서의 철도의 역할이라는 면으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13개월 만인가요, 팀장님? 네. 13개월 만에 대면으로 이렇게 직접 뵈니 비대면으로 뵐 때보다 저도 긴장감이 훨씬 높고 또 말씀 드릴 때 뭐라고 할까요? 전 그런 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면에서 갖춰야 될, 실현해야 될 내용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 제가 보면 마스크를 벗는 환경은 거의 없지 않나 싶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크 환경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주시의 앞으로의 발전 계획에 대한 여주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